아, 근데 진짜 여자친구인데 너무 웃기고. 하다가 자기가 어울릴 스타일 잘 모르는 것 같아. 언니들 꾸며줘. 우리 인생에서 제일 웃모르는 두 명 데리고 어디로 가? 후배야. 후배팅 룩 한번 공모도 해주셨으면 좋겠어. 네. 역해. 선생님, 네? 오늘 그거? 소개팅 하신 건가요? 네. 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준비요? 아, 근데 뭐 꾸며준다 해가지고. 혼자 잘 있니?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아, 근데 좀 미디어 한 가지. 하이! 아니, 제가 방금 자신 있게 한서진 네.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러고 계시면 진짜 믿을 야! 이게 언니들 야? 너 혹시 소개팅 해봤어 너? 아니! 아, 믿음이 안 가요. 그래도 제가 소개팅을 몇 번 해봤잖아요, 혜연이. 제가 소개팅 필승 전법을 알려드릴게요. 소개팅 가볼 거예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남자친구도 한 번도 못 사귀었는데요. 아, 웃소리지? 아, 나도 갖고 왔는데. 아, 야, 사니까 안 볼게요. 아, 저 이거 싫어요. 아, 이거 싫어요. 아니, 아직. 아, 이따 들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제 거부터. 근데 원래 소개팅 치카는 검은색이 이렇게. 아, 제가 몰라서 그래요. 현아, 소개팅 해봤어요? 아, 안 해봤어. 시크함, 시크함이 중요한 거야. 아, 그럼 공주님과랑? 흐링이 좋아하죠. 저 기둥님이랑 제일 데려주세요. 가슴 타입. 아, 이거 싫어요? 가슴 거 말하려고요. 근데 이것도 원래 여자들의 의리라서. 저 제 거 꺼낼게요. 네, 꺼낼게요. 네, 뭐야? 필지예요? 앉는 것만 가도 잠깐만요. 이거 입고. 딱 뭐예요? 옷 별 찢어진 거예요? 아니 등. 아,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예뻐. 이거 헤어스타일 아니야? 그냥 티 부를 것 같은데. 미씨, 아, 네. 미씨 섹시로. 아, 미씨로? 미씨로. 미씨로? 네. 한번 골라봐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아까 왔거든요. 나는 아, 이거 너무 착하다. 아, 이거 아, 너무 나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차분한 느낌. 아, 근데 뭐랄까, 헤어 옷은 망했네, 망했어. 그, 지하철 상가에 4,500원 파는 그런 아니, 우리 인생에서 제일 웃모르는 두 명 데리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바보 아니야? 아니, 이거 먼저 그럼 하나씩 입어보고 추천템을 추천템 한번 입어보자. 와, 이거 어떻게 나와? Hey,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어, 예쁜데? 근데 원래 소개팅 처음부터 가슴을 까도 어, 아니면 뭐 입고 있다가 잠깐 덥다고 가슴 그날부터 아, 너 30대 잘 어울리네. 예쁘지? 예쁘다, 진짜. 근데 그것만 좀 정리를 해주면 안 돼. 희연은 그럼 날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뭐야? 나랑의 썸 관계 끝난 거야, 이제? 네? 나 뭐 어디야, 고장났나? 야, 이 상태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소개팅 처음에 이렇게 예쁜 거면 어떨 것 같아? 오늘 하루 만에 끝내자는 거. 아, 너무 너무 좀 과해? 어, 미션을 오늘 하루 만에 클리어 하자는. 아, 그러니까 너무 좀 너무 야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사실 이러고 소개팅 나오진 않지. 언니 이것도 뭔가 느낌 있는데? 테이프 붙인 것도? 아, 나 혹시 잘 안 되게 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나 오케이. 아니 이게 된 게 아니고 저 불안 가다가 내가 잡았어. 아니야 아니야 잡았어. 와 근데 느낌이 완전 다르다. 뭐야? 춤추는 사람 같아. 리얼. 하나 둘 셋. 안녕. 어 주사. 초등학생한테 배꼽티 입혀본 느낌? 보호하고 싶어서 가리고 싶은 거 아니야? 너희도 양심이 있으면 그래. 너희도 양심이 있으면 공주 파티에서 파티가 야, 근데 그거 알아? 소개팅남이 진짜 소개팅 하려고 살 빼고 있었던 거? 아 진짜? 어, 몸 만들고 살 뺐대. 어? 제대로 야 그럼 나 제대로 해줘야겠다. 근데 그 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희연이 좋아서 오는 거지. 희연이 누군지 알아? 뭐야? 저 아까 물어보신 거 답변 지금 할게요. 아니 이제 끝났어. 아 이제 끝났어?
소개팅을 이렇게? 근데 너무 칙칙하잖아. 아니야. 어둡잖아. 이거 해봐. 이거 어? 이게 훨씬 이쁠 것 같아. 이게 희한 잘 어울리긴 해. 제일 낫다. 그니까 잘 어울리긴 해. 제일 예쁘네. 제일 이뻐. 치마 좀 길다. 커. 희한해 커. 그게 좀 아쉬워. 조금만 짧으면 예쁠 텐데. 일단 접어 아니면. 어 깜짝이야. 치마 어 깜짝이야. 아 이거 이상해 이거는. 그럼 저거 좀 없애 저거. 꼬리. 짝퉁 진주. 별로야. 와 왜 어린애를 왜 자꾸 너네 30대로 만들었냐고. 아니 희한. 야 너네 30대로 희한 어리잖아. 아줌마를 만들어. 야 그럼 있을까? 나야? 지금 여기는 괜찮아? 괜찮아요? 아 남자는 분위기 똑같구나. 이걸 합시다. 그럼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컨셉 잡았어? 네 안녕하세요. 승렬이가 한번 보자. 여기 앉아있어. 내가 소개팅 남이야. 네. 안녕하세요. 뭐야 뭐 연예인이랑 해? 이러면 안 돼. 마음에 들어 하는 걸 친해지 마 아직.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다시 해볼게. 티 안 내볼게요. 마음에 들어 하는 걸 친해지 마 아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상형이 뭐예요? 저요? 저 오빠예요. 감동. 음영을 좀 더. 그리고 약간 어두운 색깔 있지. 그걸로 여기를 좀 이렇게 칠해. 알지? 코고. 약간 여기를 약간 페이게 만들어. 알지? 시험을 보니까 코가 약간 하잖아. 아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저 왜 이렇게 감성이. 해미가 다무토인데. 아 진짜 호강이네. 숨은 쉬어지나? 코가 왜 이렇게 없어가지고. 넌 숨 잘 쉬어져? 난 존나 잘 쉬어. 난 거의 아가미 수준이야. 야 제이야 너 근데 왜 이거 좀 못하는 거 같은데? 아 희연이 머리가 너무 얇아서. 그러니까 작게 하라고 했잖아. 어떡해? 아 제가 코가 뭔가 머리에도 아니 사이 아니 이게 맞아요? 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여기 턱을 좀 맞춰봐. 각을 지게 만들자. 살짝 어? 알지? 현수처럼. 그렇지 존내 쳐. 존내 쳐버려. 아 이거 그거 때리는 좋아. 어, 어 너 완전 전문가구나. 내가 얼굴 큰 건 가리는 건 내가 전문가. 제이랑 촬영할 때 그래서 다 썼거든 이거. 막내가리 가리기 전문이구나. 존나 막내가리 가리기 전문이래. 애교 살만 안 어울리려나? 근데 애교 살만해. 제가 수술실. 야 너 수술실 그만 먹어. 어 야 훨씬 낫다. 아 이쁘다. 야 진짜 너 할머니 같아 지금. 약간 돌아가시 전 임종 직전 할머니 같아 진짜로. 맞나 보다. 자자자. 어 오케이. 여보세요. 네. 자 변명은 이제 맞이하러 나가자. 어. 시험만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룹부 하고 있어. 하하. 시험 나오기 한 3, 4개 해야 돼. 형님 문 좀 닫아주세요. 희연이 몇 살? 어 어떻게 원래 평소에 희연을 좀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소개시켜 달라고. 아 진짜요? 진짜요? 이상형이에요? 반반. 반반. 어, 반반. 성격이 좀 좋으셔가지고. 네. 좀 성격을 좋고. 네. 아, 네. 원래 이상형이 뭐죠? 어... 제이요? 그치 역할을 걸어. 이대일 시기 중.
제 인생 첫 소개팅이에요. 그건 또 겁나 잘생긴다 친구가. 무슨 일이야? 제 입으로 한 거예요? 이 형 보러 온 거예요? 반반이. 아, 제 영상이. 야, 제 어쩔 줄 몰라 해. 진짜. 제 표정. 잠깐만! 아니 제일 부끄러워. 자, 여권 좀 세게 틀어드려도 되니까. 여권 좀 세게 틀어봐. 아니 우리 빠져볼까? 우리가 살짝 한번 빠져보자. 한번 빠져보자. 너 한번 빠져. 여기 안 빠질 수가 없어. 빠져. 두 분이서 살짝 대화 좀. 네가 빠져. 여기 소개팅도 아니고 이게 어그러지니까. 아, 어그러지니까. 아, 그냥 인사만 해. 친하게 지내 친구로 지낼 수 있게끔 인사만 하는 거. 인스타 막 팔리. 막 그 팔로우. 아니 인스타는 괜찮잖아. 인스타는 괜찮잖아. 인스타는 괜찮잖아. 나 진정시켜. 말려 말려. 괜찮아. 말려 말려. 에어컨 꺼버립니다. 희연. 에? 장난 없어. 진짜. 공손자로. 희연 딱 희연 스타일이야. 진짜? 딱 그 진하게 생긴 거 좋아했잖아. 몸 좋은 남자 좋아해? 저 운동 무섭대. 몸집이 남아나는데 그. 소개팅. 정재로 진짜 열받았거든. 왜요? 그분이 제일 이쁘다 그래가지고. 어? 괜찮다니까. 남자가 괜찮다니까. 이대일 소개팅? 저 별로야 생각했어. 남자가 별로라고요? 아 아니 그 남자가 이제 희연하고 사귀어야 돼. 제 이름 가로야 해야지. 괜찮더라. 자 이제 희연 준비 끝났고. 네. 남자도 준비 끝났고. 문화상 내릴까요? 네? 아,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짠 한번 하실래요? 몸이 되게 좋으시다. 자취하세요? 엄청 찐한 사람 좋아해요. 엄청 찐하게 생기셨는데? 아 근데 저러면 안 돼요. 적당히 해줘야 돼.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뭐라 치면 저는 머리 되게 예쁘게 하고 오셨네. 머리 한 달 얼마나 걸렸어요?